Thank you for clicking it starting now.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키입니다. 자, 요즘에 제가 라이브를 안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왜 라이브 안 해? 라고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라이브 안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주식에서 돈을 다 날렸고요. 두 번째 이유는 컴퓨터를 이게 세팅을 원래는 두 개를 했었어요. 게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로 이제 주 컴퓨터 뭐 이제 게임 컴퓨터 두 개를 운영을 했다가 제가 이사를 갈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일단 정리하고 노트북을 사야겠다. 그래서 노트북 최고 사양으로 샀는데 사양으로 삼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이 제대로 돈값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걸로 엑스스플릿을 켜게 되면 버벅임이 너무 심해. 그리고 게임 모바일 게임조차도 안 돌아가. 이게 LG 건데 과대 광고를 위해서 사게 됐어요. 솔직히 뭐 유튜브 스트리머들이 되게 괜찮다고 얘기하고 이거 지가 써보니까 괜찮대. 아유 그럼 솔직히 얼마나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구매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완전히 새됐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뭐 게임 방송 하나도 못 하고요. 지금 할수 있는 거는 그냥 우리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가끔씩 요거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과 라이브를 할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이 되면 또 어떤 상황이 놓여져서 우리 여러분들과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브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라이브에 어느 정도 입을 열기 위해서 마이 라이프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게임 채널에 들어가 보면 여기 그거 있는 거 보시죠? 링크가 있기 때문에 링크를 통해서 마이 라이프를 들어가서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게임 채널 지금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은 이게 업로드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4시 뽑. 왜 4시로 정해져 있냐면 원래는 뭐 3시, 12시, 6시 이런 식으로 계속 변경을 했었는데 근데 4시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4시 아무도 안 봐. 4시 전에 다 자고요. 4시부터 이제 6시까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볼수 있게끔 준비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약간 아침을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집에 귀가하시면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 4시로 했고요. 그리고 오후 4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5시, 6시, 7시 뭐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하는데 굳이 내가 그 시간대에 맞춰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4시로 했으면 그냥 오후 4시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후 4시로 정해서 업로드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레이션. 우리 여러분들 게임 이렇게 영상이 막 흘러나오는데 이제 그 게임 트레일러 영상 나오잖아. 그러면 그 영상을 솔직히 나레이션 내가 직접적으로 해도 돼. 나 충분히 할수 있는 능력 되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아유 너안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근데 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크가 없어 집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좀잘안 돼서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이거 핸드폰 모바일로 라이브 하는데도 마이크가 없었고 지금 수음이 잘 들어가고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 게임 트레일러 영상 같은 거 나레이션을 그냥 AI로 쓰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뭐 한국인 버전도 있고 외국인 버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떤 버전이 좀더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계속 꾸준히 해보니까 외국인 버전이 확실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베이스로 해서 그 다음에 한국 그 자막을 넣어서 영상을 업로드 할 계획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구독자 지금 솔직히 안 올라가고 있어요. 구독자가 뭐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채널명을 지금 최근에 세 번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널명에 그게 어느 정도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되게 숙려 기간이 되게 길어. 근데 그 기간을 또 약간 계속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가 지금 형편없이 3회, 5회, 6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최근 구독자분들도 조회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섭섭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일단은 구독자 1만 명 정도 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데도 지장이 없게 좀 채팅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만 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구독 좀 많이 해주시면 제가 라이브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다고 저는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혹시나 근데 라이브가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어.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식에서 좀 약간 돈을 다 날렸어요. 날리는 바람에 컴퓨터도 지금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돼. 요거 하나 지금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컴퓨터 세팅을 다시 하고 뭔가 이제 다시 하려 그러면 상당한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해. 혹시라도 나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솔직히 내가 구걸은 잘 안 하는 편인데 가입이라도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가입이 뭔지 알죠? 구독 위에 가입 버전이 있는데 그걸 해주시면 제가 가입 관련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더 영상 콘텐츠를 좀 더 잘 즐길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을 하나 구현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약간 시간이 걸리겠죠. 솔직히 영상 우리 여러분들 이거 트레일러 영상도 그냥 뭐 얼마 걸리지 않고 올리는 것 같죠. 아니야,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 우리 여러분들 그 영상 그 편집 없이 올리는 것 같아요. 그냥 앞부분하고 중간에 뭐 그 일반 영상 그리고 뒷부분 뭐 이게 이것만 올린 게 아닌데 그 중간중간에 미세하게 편집이 다 되어 있어요. 그냥 똑같아 보이지만 그 영상 속에는 미세하게 편집이 다 들어가 있고 자막이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한 편당 좀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그에 대한 그런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아마 그게 좀 약간 내년 아니면 빠르면 이번 연도부터도 지금 진행을 할까 말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11월 달에 어머니 그러니까 좀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있어요.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약간 너무 빠르게 진행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게 마이크가 있어야 돼. 마이크가 지금 있긴 해요. 마이크가 있긴 해요. 옛날에 이게 ASMR 마이크라고 해서 요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날라가고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연결하려 그러면 잭 자체가 틀려. 변환 잭 자체가 얘는 안 나오는 기종이기 때문에 변환 잭도 없다 보니까 마이크가 없어. 그러니까 방송을 못해.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진짜 내년에도 마이크가 없고 진짜 방송 라이브 할 수 있는 환경이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지금 모바일로 이렇게 라이브를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이 게임 영상 편집을 어차피 그냥 게임만 집어내면 되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있다가 우리 여러분들 게임 뭐 이런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 어떠세요? 라고 얘기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영상 편집할 때 그 영상을 게임을 이제 띄워놓고 말해주는 형식으로 해서 좀 약간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지금 컴퓨터가 두 대가 세팅이 돼 있으면 어떡해요? 방송용 컴퓨터에서 여기서 띡띡띡띡띡 쏴주고 여기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뜨드드득 해주면 알아서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죠? 화면이 딱 이게 짬뽕이 잘 되는데 엑스프레스로 이용해서 짬뽕이 잘 되는데 아예 그게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컴퓨터가 없다. 노트북밖에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약간 그런 게 있어. 좀 약간 실험하는 거 이런 거 좀 좋아해. 솔직히 내가 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좀 약간 손해보면서 게임할 수는 없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욕구, 좀 약간 도전정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나는 게임이든 밖에서 이제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좀 이건 아닌데 싶은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사장이든 뭐든 간에 그냥 대놓고 그냥 막 지르는 스타일. 좀 약간 불 같은 성질이 있어. 그래갖고 누군가가 솔직히 그러니까 내 가족, 내 구성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건 내가 좀 못 봐. 그래서 내가 좀 나서서 좀 해결해 주는 약간 그런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 게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아이온 같은 경우는 그 있잖아, 얘네들 참 잘까지 운영을 했어요. 아이온 클래식 뭐
내 감성, 그러니까 옛날 오래된 유저들의 감성을 막 끌어올리면서 뭐 영상을 제작해서 뭐 올려줬는데, 그래갖고 유저들 혹해갖고 그 게임을 플레이했는데, 어유 핵이랑 뭐, 작업장이랑 많이 들어와서 완전 개삽질한 게임이었죠. 그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주고 나서, 걔네들이 좀 약간 이슈가 된지 모르겠는데, 대략 한 2개월 정도 이제 싹 정리가 됐어. 오토, 그 다음에 작업장. 캐릭터에서 싹 정리되니까 어떻게 돼? 좋은 애였어. 이건 진짜, 어떤 분들이 나한테 칭찬을 해줬어. 어떻게 돼? 원래 아덴 가격이, 아덴 시세가 어떻게 보면 게임의 인지도야. 아덴 가격이 막 3, 4천 원 하던 게, 작업장 오토 때문에 300원 했었어. 100만 아덴. 3만 원, 300원 하던 게, 내가 그러고 나서 그 100만 아덴에 얼마? 100배가 뛰었어. 100배가 넘게 되지. 100만 아덴에 10만 원, 20만 원 했어. 장난 아니지. 어떻게 보면 내가 우리 유저들을 살린 거야. 솔직히 스트리머, 라이브 스트리머 이제 게이머들도 그곳에서 인지는 하고 있지. 근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 없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게임 방송을, 그러니까 방송을 하다 보면 솔직히 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우리 여러분들 뭐일 나가서 돈 벌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어때? 라이브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은 직업이 딱 이거야. 이건데 돈이 수입을 생겨야 되는데 광고주한테 깔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깐다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어때? 할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어. 그런 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그냥 넌지시 얘기네. 그냥 얘기는 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뿐이지 그 사람들도 나름 노력하고 있다. 근데 대놓고 막 이런 애들도 많더라고. 걔는 게임 방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어라는 좀 방송을 좀 많이 하는 스트리머들 많이 보이더라고. 나 진정성 있게 보시는, 그러니까 라이브 스트리밍 게임 방송도 내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저 사람들의 게임 방식 좀 약간 내가 좀 하면 좋을 것 같아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거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실적으로 좀 약간 그렇게 뭐 가져오고 싶은 게임 스트리머들 방송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늘 그냥 방송 킨 김에 요거까지 얘기할게요. 요즘에 솔직히 NC 소프트나 뭐 여러 가지 국내 게임사들 많죠. 근데 사행성 조작 게임이라고 해서 되게 말들이 많아.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게임한 손오공. 그게 되게 대박이 났죠. 그리고 나서 아, 요 한국 게임 망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게 되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는 뭐 나중에 솔직히 썰을 풀어도 되지만 그래도 오늘 방송 오랜만에 라이브 키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장 큰 게, 이게 게임이, 중국 게임이 별로였어. 진짜 최악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게임이나 뭐 이제 미국 게임 이런 게임들이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걔네들의 말이 맞는 거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배워? 역사도 배울 수가 있어요.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솔직히 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게임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 왜곡된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중국 게임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 지금 중국들 어때? 중국 분위기가 되게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게임들 맨날 사행성만 조장하고 이런 게임만 만들고 있잖아. 나중에 있잖아. 독도는 중국 땅. 그러면 이제 중국 게임을 이제 플레이하시는 우리 젊은 MZ, 이제는 이제 좀더더 믿기면 MA인가? 요런 세대들이 봤을 때 역사를 게임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원래는 독도가 중국 땅이구나.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우리 국내 게임도 좀 분발을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우리 국내에 정말 괜찮은 역사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관련해서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유, 맨날 사행성도 그런 역사가 바탕으로 돼서 좀 만들면 솔직히 우리 여러분 할것 같아, 안할것 같아? 난할것 같아. 정말 할것 같아. 그래도 궁금하잖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할것 같은데 정말 참작 같은 게임만 만들어. NC소프트 최근에 뭘 올랐죠? 조니, 리니지의 신버전. 정말 NC소프트를 개인적으로 쌍욕을 하면서 싫어하지만 참 그런 거 봤을 때아 정말 한숨밖에 안 나. 근데 넥센 같은 경우는 최근 그래도 좀 약간 정신 차려는지 조금씩 전환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괜찮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크래프톤은 어때, 우리 여러분들? 크래프톤 뭐 배틀그라운드에서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다가 없어요. 근데 아이찜? 그걸 내놨잖아. 그거 내놨는데 실질적으로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쏘쏘해요. 그냥 쏘쏘. 그냥 그게 뭐 대박 날 것이다라는 것보다도 그냥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플랫폼 자체가 그냥 PC에서 국한되어 있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우리는 좀더더 많은 것들을 내다 봐야 되는데 그냥 PC 플랫폼? 아무도 그냥 쏘쏘 할것 같아. 좀더 넓게 내다봐야 돼. 요즘에는 뭐죠? 크로스 플랫폼. 그죠? 모든 플랫폼에서 다 가능하게 만들어 놔야지 모든 유저가 즐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는데. 근데 딱 제한적이게 딱 PC.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하긴 하지. 그냥 궁금해서 하는데 딱 거기까지라고. 나는 솔직히 NC에서 가장 높게 평가했던 게 크로스 플랫폼이었어. 모든 PC에서도 하고 모바일에서도 하고 이게 정말 최고였거든. 내가 크게 바라봐, 확장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게 나중에는 VR로도 확장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솔직히 그게 확장 가능하겠죠, 추후에. 확장도 가능할 텐데 그걸 누가 먼저 시작하냐. 그러면 IT 쪽으로 넘어가서 무슨 얘기를 할수 있을까? 그쵸? 삼성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삼성 폴더블. 정말 획기적이었죠. 최고였어. 근데 그거들 쫓아내는 우리 중국들 있죠. 중국. 근데 어때? 최근에 뭐세번 접는 폰 만들었다고 했잖아. 뭐 우리 삼성 기술을 뺏어갖고 훔쳐갖고 만들었는데 어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죠. 근데 거기 관련해서 언론에서 내놓은 기사가 뭐였죠? 아직 그건 앞선 기술인데 그걸 했대. 아, 내가 봤을 땐 삼성은 충분히 할수 있거든. 충분히 내가 봤을 땐 가능하거든.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내구성에 따라서 삼성이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의 유차인데 내가 봤을 땐 삼성은 충분히 가능하거든. 근데 중국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좀 압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사행성이 아니라 좀더 압도해 나갈 수 있는 게임 회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 크래프톤도 거기만 중점적으로 있지 말고 좀더더 나갔으면 좋겠고 네오플? 네오플도 네오워즈. 아씨 생각이 안 나네 게임을. 정말 괜찮은 게임 회사인데 솔직히 뭐 괜찮은 게임 최근에 만들었긴 했죠. 근데 딱 거기까지야. 더 나아가지 못해.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 뭐 게임 규제도 많이 완화가 된 편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보다 게임 규제도 많이 완화가 됐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안타까워. 국내 게임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정말 암흑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할 정도로 너무 그래. 그냥 간단한 법칙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게임이 대박나는 법칙.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당연히 승리하겠죠. 게임 법칙은 뭐가 있을까요? 간단해야 돼. UI 자체가 그냥 우리 여러분들 딱 봤을 때 UI가 편해야 되고 조작감이 쉬워야 돼. 근데 좀 너무 넌센스하면 어때? 안 하게 돼. 그리고 과금적인 부분이 요소 조금 약간 있으면 상관없는데 너무 지나치게 되면 재미가 없어. 그리고 아이템 자체가 뭐야, 득템을 하게 되면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누군가가 득템하면 박수 쳐주게 되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거를 판매한다? 이거를 뭐 강화한다? 옌병하고 있죠. 그냥 적당히 해 먹으면 솔직히 우리 유저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솔직히 내가 깔수 있는 게임은 더럽게 많아요. 뭐 지금, 로땡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너무 보면 안타까워. 그냥 거기에만, 그냥 우리 NC에서 시작했던 그 사행성 문화가 우리 한국 전체 게임 회사의 그 문화가 되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그걸 유지하면서 끝까지 가고 있어. 그게 잠시나마 계속 돈은 될 수도 있어. 유저들은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돈은 될수 있는데, 딱 거기까지야. 지속 가능하냐. 끊임없이.
피로감 느끼지 않고 그냥 지속 가능하냐. 그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나는 지금 PC가 지금 이거에선 구동이 안 돼. 지금 어떤 게임이든지 저번에도 한번 그런 게 왔었어요. 네가 이 게임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남겨주면 안 되겠냐라는 제안 외국 회사에서 연락이 왔었어. 그때 내가 이제 트레일러 톨드로 그 영상을 올리고 있을 때인데 그때 조회수가 상당히 잘 나왔거든. 하루에 하루 평균 5천회, 6천회 막 이렇게 나왔거든. 잘 나왔었는데 내가 이름을 계속 변경하다 보니까 안 나오고 있어.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나 솔직히 하고 싶어. 리뷰 그 솔직히 라이브가 아니래도 그냥 영상 찍어서 그냥 혼자서 리뷰 남기면 재밌거든. 그뭐 30분, 20분, 뭐 40분, 40분 뭐 1시간 이렇게 남기는 거 어렵지 않거든. 하고 싶은데 컴퓨터가 뒷받침이 안 주되다 보니까 못 하고 있어.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 이게 좀 아쉬워.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한테 뭐 구걸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만 됐어도 내가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시청자는 없어도 혼자라도 영상 찍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게임 채널이 완성돼 있어. 예전엔 게임 채널 자체가 내가 어떻게 됐죠? 잡단기들이 많았어요. 먹방도 했었고 막 이래저래 막 많이 했었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에 와서는 좀 약간 자리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게임만 올리고 있잖아. 온니 게임. 하여튼 그래요. 갑자기 이게 떠올라서 갑자기 아까 얘기 안한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왜 트레일러 톨드에서 회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닉네임을 변경을 했냐. 그러니까 게임 채널 명을 왜 변경을 했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트레일러 톨드 자체는 너무 괜찮았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트레일러 톨드. 그냥 게임 트레일러 톨드. 게임 트레일러는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어요. 그러기다 보니까 트레일러 톨드도 나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해서 트레일러 톨드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름이 어렵대. 검색이 안 된대. 그래갖고 회단 게임으로 갔는데 회단 게임도 약간 별론 거야. 너무 길어. 원래 회단이었지만 좀 약간 그래. 그러다가 이게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해시태그가 있어. 골뱅이 그다음에 아이디 적는 게 있어. 이거를 통해서도 검색이 되고 유튜브 채널 명 검색도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이 되더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HAKI가 원래 내가 영어 네이밍이 하키였어. HAKI. 그러다 보니까 하키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솔직히 이게 될까? 하키는 검색해보면 원피스의 그 캐릭터 이름이 하키였어. 근데 이게 될까? 안 되겠지, 당연히. 근데 골 때린 게 이게 있더라고. 유튜브에 숨은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예전에 해시태그를 내가 하키 처음 이 채널을 만들었을 때가 이게 하키였어. 이게 좀약 역사가 길어. 내거 채널명에. 하키였기 때문에 이 채널명의 고유 명사는 하키인 거야. 몰랐는데, 이게 다른 데서 하키를 그 채널 해시태그를 넣어보면 안 돼. 만들어지지가 않는데, 이 채널에서만 하키가 적용이 돼. 그러니까 원래 쓰던 네이밍은 여기서 적용이 된다는 거야. 다른 데로 가진 않고. 되게 신기하죠. 우리 여러분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게임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 그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1만 구독자가 되면 라이브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더 빨리 라이브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 좀 조회수가 나오니까 이제 광고 수익? 솔직히 이런 말씀 갑자기 드리긴 뭐한데, 1년 정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영상을 올려서 광고 수익을 얻는 총액이 얼마일까요? 제가 예전에 100달러밖에 안 됐어.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 야, 전파 낭비야. 방송 접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난 재밌어서 했거든. 100달러밖에 안 되더라도 100달러면 얼마죠? 13만 원 정도 되죠. 환율로 계산했을 때. 그게 요즘에는 석달 만에 100달러를 찍더라고. 좀더 나아지면 좀더
이걸로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고,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나더 채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키 라이프 채널, 요거는 계속해서 꾸준히 라이브 진행할 생각이니까, 우리 여러분들 하키 라이브 링크, 게임 채널 홈에 들어가시면 있으니까, 그거 링크를 타서 넘어가셔서 라이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요거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더 열심히 하는 하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채널명을 하키로 계속 고정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